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내돈내산 존니의 지그재그 하울 들고 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게 예약 배송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좀 보여드리게 됐어요. 대신에 오늘 진짜 역대급 존니의 브루스 난리 나는 통장 다 털리는 예쁜 템들 잔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그냥 보기만으로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스타일을 원래 잘 입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무난한 이 컬러감을 고를까 하다가 한눈에 들어온 건 이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첫눈을 믿자 해서 이걸 골랐고요. 입어보니까 와 너무 예뻐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착용을 할 정도로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이것저것 매치를 해봤는데 먼저 데님 팬츠랑이 가장 궁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러블리해지지 않고 캐주얼하면서도 좀 데일리스럽고 살짝 러블리해진 느낌이라 되게 예뻤고 이렇게 패턴 보면은 빨간색 꽃 패턴이 살짝 찍혀있는 것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리고 이 몸 부분은 보면은 되게 주름지 있잖아요.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는 그 종이. 그게 굉장히 단단한 버전이어서 이렇게 늘리면 늘려지기도 하고 체형을 좀 날씬하게 잡아주는 그런 재질이라 몸 라인이 실루엣이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아래에 달려있는 프릴까지 진짜 예쁨 투성이. 이 어깨 이 볼륨감까지도 너무 적당히 예쁘다. 진짜 저만 알고 싶었는데 예쁜 거는 같이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린 생화이트에다가 이 시원시원 부드러운 소재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뽀짝한 레이스 포인트까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보면은 핏 자체가 굉장히 루즈하고 박시한 스타일이에요. 길이감 자체도 엉덩이 그냥 싹 덮어버리는 거의 미니 원피스 정도의 길이감이라 제가 바지랑도 입어보니까 굉장히 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타일이 좀 무난하게도 입을 수가 있고 좀 러블리하고 화사한 느낌을 입을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뭔가 천국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사람이 갑자기 막 화사해진 느낌? 일단 실루엣이 정말 여유로운 핏이 나오기 때문에 소매 부분 걷어서 좀 올려 입어주고 그리고 그냥 짧은 스커트 하나 같이 속에다가 입어주니까 진짜 극락. 이거 스커트 말고 아마 짧은 반바지랑도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요건 진짜 나들이 갈 때 입기도 괜찮고 그냥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싶어서 요것도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제가 너무나 만족하는 스커트예요. 제 체형이 보통 이런 A와 H 좀 애매한 라인의 스커트를 입으면 좀 엉덩이가 과하게 부각이 되거나 골반부터 좀 부해진 느낌이 들어서 좀 피하고 싶은데 얘는 일단 밑단에 이 프릴까지 있다 보니까 무드가 확 바뀌어요. 뭔가 제 취향임과 동시에 이 엉덩이에 딱 붙지 않으면서 군살만 살짝 가볍게 커버하는 실루엣이라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합이어서 좀 미니스커트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요거 정도 좀 잘 입을 것 같다. 길이감도 프릴 덕분에 살짝 연장되는 기분이라 미니와 미디 중간 정도의 길이여가지고요. 티셔츠랑도 그냥 가볍게 코디하기 괜찮은 활용도가 좋은 치마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너무 새하얀 스커트에다가 새하얀 블라우스 코디했을 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투명한 느낌의 핑크 컬러 양말도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여름이니까 좀 이렇게 화사한 색감 포인트 넣는 거 좋아요. 아 진짜 여러분 이것도 장바구니 행해야 됩니다. 너무 예쁜데요. 바로 이 비스티의 코디입니다. 아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받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이 소재감, 이 완성도 너무 잘 나왔어.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진짜 예쁘죠? 보면은 옆에 지퍼도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정말 편한 스타일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어깨끈 조절하는 게 없어서 아마 이 부분 사이즈 조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어봤을 때는 정말 여유롭고 너무 과하게 막 내려앉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나는 너무나 유교걸이라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이렇게 그냥 탑 같은 거 같이 코디하시는 거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이렇게 리본 좀 흘러내리는 스타일이라 안 예쁠 수가 없고 원단 소재, 이 실루엣 특성상 좀 밑으로 딱 흘러내리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살짝 붕 뜨기는 해도 그게 부해 보이진 않아요.
그 제가 여기다가 요 가디건을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 사실 얘는 색감만 보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받아봤을 때는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색감만 예쁘고 좀 다 아쉬웠다. 먼저 소재감이 너무 거칠어요. 약간 겨울? 뭐 초봄까지는 이너랑 입고 매치하기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맨살에 입기에는 너무 거칠다.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재질감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아쉬웠어요. 색감은 예뻐서 일단 코디하긴 했는데 뭔가 이런 색감으로 좀 더 얇고 차르르 촉촉한 가디건이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아쉬움을 한번 표해봅니다. 두께 자체도 지금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하잖아요. 그 정도에 걸치기 좋은 정도의 두께라 여름에 내내 입기에는 정말 더울 거예요. 대신에 제가 또 예쁜 가디건 하나 더 추천해드릴 건데 저 진짜 이 나시 하나 보고 와 진짜 역시 옷은 여름이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스트의 코디가 엄청 트렌드잖아요. 인쇼에서 이런 디테일?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미지로 보기만 예쁘고 막상 입었을 때는 옆통 같은 게 막 너무 꽉 껴버리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 여유로운 이 사이즈. 사람이 부해 보이지가 않는다. 대신에 바스트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은요. 단추가 조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추가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단추긴 해요. 열고 닫기 좀 귀찮고 간격이 넓어가 가지고 벌어지기가 좀 쉬운 그런 단추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디테일, 이 디자인 어디서 찾냐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으면 여름에 진짜 잘 입을걸요. 여행 갈 때 특히나 얼마나 잘 입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같이 코디한 요 가디건, 요것도 포영땡 제품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되게 투명하면서도 살짝 채도 낮고 뮤트한 이 핑크. 제가 지금 딱 찾고 있던 이 얇고 차르르한 소재감의 핑크 가디건입니다. 입었을 때 사이즈도 되게 여유로운 이 핏감 보이시죠? 이걸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뻐요. 대신에 아무래도 여름 소재, 여름의 가디건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막 잘 나왔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뭔가 실밥이 약간 실밥 이슈가 좀 있다. 단추도 조금 박음질 같은 게 약간 아쉽다. 아슬아슬하다. 그 정도입니다. 대신 얇기도 진짜 얇고 색감도 예쁘고 실루엣도 예뻐서 감안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담아놓으셔야 돼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일단 제 인생 스커트 등극이에요. 진짜 활용도 미쳤어요. 그냥 안 어울린 데가 없단 말이에요. 반팔티, 맨투맨, 가디건, 셔츠 다 잘 어울려요. 제가 여름 시즌만 되면 이런 새틴 소재의 스커트에 아주 환장을 해요. 미쳐요. 그래서 이즐리 스커트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프리 사이즈라 엄청 크거든요. 대신에 여기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허리끈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얘는 소재감 덕분에요. 이렇게 스트링처럼 만들어서 입어도 좀 부해 보이고 붕 뜨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래로 좀 무겁게 착착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 가디건이랑 치마 따로따로 산 건데 컬러감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막 퀄리티가 진짜 잘 나왔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있으면 진짜 뽕 뽑을 정도로 너무 잘 입을 그런 디자인이라 대성공 인생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니트도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루즈한 스타일이죠? 요건 니어웨어 제품이고 오프숄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넥라인이 엄청 넓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내리는 것보다 한쪽만 살짝 드러내서 좀 더 여리여리하게 연출하는 게 괜찮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일단 장바구니에 무조건 담아둬야 되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름 휘뚤마뚤템. 지금 보면은 진짜 이 시원한 소재감에 이 촌촌한 구멍 보이죠? 얘는요 바지랑도 어울리고 스커트랑도 어울리고 비치웨어로도 정말 잘 입을 수가 있고 여름에 그냥 나시고 돌아다니다가 밤에 좀 춥다 하면은 위에 걸칠 수 있는 활용도 미쳐버린 그런 템이에요. 보통 이렇게 루즈한 핏감의 니트가 길이가 너무 길 때가 있어요. 고를 때 좀 애매한데 얘는 오버스럽지 않은 길이감이에요.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매하게 짧지도 않고 엉덩이만 이렇게 가볍게 살짝 덮는 길이감이라 여름 휘뚤마뚤 니트 당첨. 그리고 요 코디인데요. 이거 뭔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블라우스랑 좀 겹치지 않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후들후들
여리여리 약간 이런 소재감 느낌만 비슷할 뿐이지 정말 딴판이에요. 길이감 봤을 때도 굉장히 크롭한 진짜 경쾌하고 발랄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넥라인만 봐도 그냥 시원시원 캐주얼함이 더 강조가 되죠.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는 제 체형이랑 진짜 극도로 안 맞는 이 밴딩 스커트인데 이 셋업 코디가 정말 예뻐 보여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네 둘 셋업으로 나오긴 했는데 따로 구매도 가능해요. 밴딩 스커트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미디를 조금 단단하게 잡아준다? 그래서 너무 골반부터 붕 뜨지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입었을 때는 좀 붕붕 뜬 느낌이라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이 블라우스랑 같이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나는 좀 허리 뜨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벨트로 추가적으로 가운데 한번 끊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벨트 같이 코디했는데 이런 느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디인데 여러분 이것도 사야 되거든요. 오늘 살 게 너무 많은데 제 역대급, 역시 여름옷이 최고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 이너는 진짜 필수, 기본템 필수. 얘는 지금 사놓으면 겨울까지 잘 입습니다. 이렇게 실루엣 예쁘고 재질감 좋고 완성도 좋은 이너티 찾기 어려워요. 저 진짜 이거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입을 정도의 제 최애 이너티인데요. 이너티 가끔씩 잘못 입으면 팔뚝 너무 부각되는 그런 타이트한 핏이 되거나 뭔가 소재감 애매하고 넥라인 높게 올라와서 아쉬울 때 있죠. 얘는 넥라인 지금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살짝 드러나면서 팔뚝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내 팔이 되게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거 비스트에도 같이 코디했는데 올해 진짜 비스트에 미쳤다. 쇼핑몰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 예쁜 것만 뽑아갖고 지금 난리가 나겠어요. 이 친구입니다. 이 오간자 스타일에 살짝 엠보가 들어간 이 플라워.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와 미쳤다,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입어보니까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고 데님이랑도 잘 어울려요. 너무 러블리하고 경쾌한 느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님 팬츠랑 코디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 좀 난 놀러 갈 거니까 그냥 아예 포인트 줄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커트랑도 잘 어울립니다. 컬러감 자체가 좀 뉴트럴한 톤이기 때문에 그냥 핑크 컬러의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친구도 보면은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끈 한번 이렇게 좀 조정해놓으면은 지퍼 여닫아서 입고 벗을 수가 있는 게 정말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예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그재그 제가 이번에 좀 털어본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늦은 만큼 예쁜 거 투성이죠. 진짜 장바구니 가득 담아두시고 얘네는 구매해도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와 입으면서 미쳤다, 장난 아니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튼 저는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